11시인가? 끝나가지고. 생각하기에는 진짜 한 번 더라는 게 좀 큰 차이인 것 같아요. 한 번 더. 앨범을 한 번이라도 내신 분인데 지금은 이제 무명 가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그 취지가 그러니까 일반 오디션 프로 너무 많잖아요. 그리고 막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다른 오디션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. 그게 예전에 음반을 냈거나 음악 활동을 했던 분들이 나오는 오디션이라는 게 가장 차이점이겠죠. 우선은 아마추어가 아닌 거잖아요. 참가자들의 실력이 어떤 프로그램보다 더 월등하지 않을까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가진 게 없어서 잃을 것도 없겠다. 나를 바라보네 다시 일어설 수 있다. 복면가 안녕하십니까. 번호표를 뽑아야 된다고 했는데 전 단순하니까 제일 가까운 걸 뽑겠습니다. 네, 잘 보이나요? 여기가 무대군요. 입장한 참가자는 본인이 속한다고 생각하는 구역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. 저는 이제 같이 하는 멤버 없이 혼자서 무대에 서는 게 처음이니까 어서기 어서기 여기 몇 분이나 오실지 궁금하네요. 딱 붙네. 저는 OST를 낸 적도 없고 사람들이 들으면 알만한 음반을 낸 적도 없고 제가 어딘가에 노출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찐 무명 써져 있는 모든 곳에서 다 제가 원하는 데 서면 되나요? 오케이, 혼잣말하는 컨셉. 전 한 이쯤 서 있겠습니다. 고수다. 한국에 대하의 고수가 많다는 말이 진짜네요.
오. 네, 싱어게인 무명 가수전 여러분들의 MC를 맡게 된 이승기입니다. 먼저 71팀의 여러분들은 굉장한 실력자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싱어게인에 함께할 기회를 쟁취하셨습니다. 와우. 싱어게인 무명 가수전 1라운드는 바로 조별 생존전입니다. 이 안에서요? 자,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이 구역들이 여러분의 조가 됩니다. 제아의 실력자들 중에 살아남은 제아의 고수죠. 기회만 있다면 노래로는 누구와부터도 자신 있다는 찐 무명조. 그룹에서 솔로로 인생 2막에 도전하는 홀로서기죠. 유수의 오디션 우승자, 준우승자 등 정말 많은 강자들을 뚫고 이 자리에선 오디션 최강자죠. 전 국민이 사랑한 OST의 주인공들, OST죠. 딱 들으면 아, 이 노래 바로 따라 부른다는 그들, 슈가맨죠. 이렇게 싱어게인만의 6개의 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싱어게인에서의 여러분은 이름이 없습니다. 없습니다.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름 대신 그 번호로 불리시게 됩니다. 이거는 진짜 상상조차 못한.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름이 아니고 몇 호 가수로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 거니까. 아, 진짜 실력만 가지고 하는구나. 싱어게인 무명 가수전은 여러분이 가수로서 자신의 이름을 찾아가는 무대, 그 이름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싱어게인 무명 가수전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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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네. 일단은 노래 먼저 한 곡 네. 부탁을 드릴게요. 목 덮으셔도 되고 준비되십니까? 그냥 얼마나 떨리겠어요. 사운드 체크였어. 와우, 대박. 어, 좋았다. 너무 좋다. 기선제압 좋았다. 여보세요. 거기 누구 없소. 사랑합니다 정말. 짱인 것 같아요. 너무 좋아서 지려버렸다고. 야, 찐 무명조의 반란이구나 진짜. 와, 진짜 찢었다. 와, 왜 이제 나온 거예요? 저 정말 잘 안 오는데. 오. 대박. 아니 우리 오후 누나가 여기 왜 무명 가수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. 무슨 사냥꾼 아닌가. 우리 이름 불러야 되나. OST죠. 다음 가수 나와주세요. 제 인생을 특별하게 바꿔준 곡이죠. 처음 보는 얼굴. 노래 들어도 모르면 어떡하지. 대참사.